밥목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거는 TNT에서 샀거든요. 차이나 마켓인 TNT에서 샀고, 이거는 슈퍼스토어에서 젤라틴입니다. 2불만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파는데 젤라틴이고요. 여기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밥목을 워터 체스터넛 케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묵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좀더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저는 젤라틴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250g에 물을 750g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젤라틴은 찬물에다가 더운 물에 하면 바로 뻑뻑해지거든요. 일단 제가 500ml만 먼저 혹시나 해서 사용할게요. 그리고 너무 찬물은, 10도 이하로 찬물은 또잘안 되고요. 또 너무 따뜻한 물은 죽이 되니까 그냥 실온에 상온에 있는 이런 젤라틴을 한번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밥목도 어제 도토리묵을 먹었는데 도토리묵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토리묵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토리묵 대신에 밥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사놓은 게 있어서 일부러 사러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젤라틴을 이렇게 녹였거든요. 이 젤라틴은 돼지 껍질이나 뭐 소가죽, 돼지가죽 이런 데에서 뽑아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일 성분이고 아미노산이 많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전부 다 그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슬슬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동안 저어주면서 물을 제가 조금 남겼거든요. 이렇게 응축돼 가는 것을 보면서 원래 750g을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500g만 넣었거든요. 너무 또 물을 많이 넣어서 물컹물컹해질까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네모난 트레이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불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씻고 오는 바람에 멍울이졌어요. 그리고 젤라틴을 혹시나 더 쫄깃쫄깃하게 하려고 젤라틴을 넣었더니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젤라틴을 안 넣어도 될것 같았는데 쫄깃쫄깃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물이 좀 모자라서 물을 좀더 주고요. 불은 항상 중약불로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저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릇 씻느라고 놔뒀더니 좀 멍울이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불은 껐거든요. 남은 열에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다시 약불로 살짝 해서 뜸들이듯이 뚜껑을 덮을게요. 이제는 이제 트레이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줄게요. 아, 고소한 냄새가 그냥. 어차피 이거 뭐 간장에도 참기름 넣고 하니까 이렇게 발라줌으로 해서 고소하고 굳었을 때잘 빠지라고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고요.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밑에는 완전히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죠? 위에는 아직 덜 투명해졌어요. 이제 다 됐거든요. 묵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밑에 눌지 않게 저어주면서 중불 이하로 이렇게 계속 저어주어야 하는데 제가 그릇 씻는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멍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한 봉지 250g만 할 때는 물 750ml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쫄깃쫄깃하라고 젤라틴을 넣었더니 물이 더 들어가거든요. 한 900ml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물을. 굉장히 지금 차지거든요. 물이 더 들어가도 물을 더 넣어도 되는데 제가 쫄깃쫄깃한 걸 좋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싹 가야 되겠죠? 근데 잘 안 가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갖고 식힌 다음에 도토리묵처럼 썰어서 양념장이랑 같이 드시. 양념장을 만들게요. 간장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양념장만 하면 너무 짜고 맛없어서 설탕을 아주 조금만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참기름을 듬뿍 넣습니다. 거기에 고춧가루, 파하고, 이거는 세라니오 매운 고추입니다. 매운 고추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깨. 고춧가루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참깨, 흰 참깨, 검정 참깨. 보통 여기 멸치 액젓을 좀 넣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김치 외에는 멸치 액젓을 넣으니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겠죠? 간 한번 볼게요. 맛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거든요.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탱탱하죠? 제가 너무 반죽을 되게 해가지고 탱탱합니다. 밥목이 완성되었는데요. 맛을 한번 볼게요. 김이랑 같이 역시 쫄깃쫄깃하고요. 김 향기하고 고추의 매운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쉬워요, 만들기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밥 먹이었습니다.